자, 다음은 거실과 방전부 두 사이의 벽. 옛날 거실과 부엌 사이. 옛날의 부엌 사이. 지금은 거실과 방 사이. 기둥이 있고 왼쪽에다가 조그만 나무를 대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 비스듬한 거를 대고 그 다음에 마지막 피니시는 플라스터 한 가루를 부다가 피니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노란 나무는 이쪽 거실 2 쪽에 기둥이 되겠습니다. 그 오른쪽 거는 문을 만들기 위한 나무가 되겠고요. 정확히는 이렇게 됩니다. 정확히 이런 식으로. 한 3cm는 되는 것 같습니다. 왼쪽으로 여기. 나무로부터 3cm 정도 플라스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요 사이 기둥과 노란 나무 사이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중간에는 빈 공간이고 가운데 얼기설기 나무들이 양쪽에 각각 붙어 있습니다. 양쪽에 각각 얼기설기 나무들이 양쪽에 각각 붙어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각각 나온 건 거실 2에서 나온 거고요. 속으로 비는 거는 이렇게 보입니다. 깜깜해서 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거실 뒤로 올라가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목으로 해서 껴놨네요. 그러니까 좌우로는 움직일 수 있어도 앞뒤로다가 넘어지진 않네요. 90도를 딱 식으로 지키고 좌우로만 움직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노하우가 같이 보이는데 잘은 모르지만 옛날에 식당 자리, 옛날에 부엌인데 앞으로 방투를 개조할 때입니다.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서 왼쪽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쪽부터 워크탑 위에 있는 거고 이거 하얀 거부터 끝나는 거가 바닥이고 나무와 두 층이 밑에 있고 중간에 콘크리트 철류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얇은 나무 핀대기가 들어가고 이런 모양입니다. 모양새가 플라스틱한 거. 자, 이거 플라스틱을 자른 거고 중간에
옛날에 못 들어갔던 자리. 플라스터 뺀 자리. 플라스터 노란 게 빼지고 하얀 건 콘크리트이고. 자, 다음은 보일러 쪽으로 들어갑니다. 셋, 넷, 다섯, 여섯 개. 다섯 개 메인 라인. 다섯 개 메인 라인. 호수를 깨진 것도 있고. 하나, 둘, 나무 지나서 셋, 넷, 다섯 개. 그 다음에 오른쪽에 라인이 들어가는데, 오른쪽에 있는 건 아마 가스 라인 같은데, 지금 오른쪽 니엠 자리 있는 건. 왜냐면 밑에 부분이 이렇게 구멍이 있어가지고 가스라인처럼 보입니다. 저기 스위치도 달려있고. 밑바닥에 돌리는 손잡이의 반이 보이네요. 전기줄이 딱 반을 이제 관통하고 있어가지고 막고 있어 잘 안 보이는데 이게 저기 그 손잡이, 가스 손잡이를 보입니다. 손으로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손으로 가르치는 부분이 손잡이 저기 이렇게. 이건 뭐 바닥인데 뭐 아래층이랑 뭐 불빛이 나올 정도로가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밑바닥 잔물이 들어와서 그 다음에 보일러로 또 끼져가지고 각방으로 좌우보다가 나옵니다. 좌우보다가 나오고 수질 오른쪽에 첫 번째가 더운물 물이 가는 것 같고요. 보안이 질 오른쪽 라인은 라제터로 공급되는 거, 라제터로 공급되는 물 갖추고, 그 다음에 나무, 바로 오른쪽에 있는 두꺼운 라인은, 그리고 두꺼운 라인은, 뭐 라디에이터를 가든 저 더운물 라인 갖고 라디에이터에 갔다가 오는 거. 그 다음에 이쪽 거는 주변쪽 거는 아마 샤워물 가는 것 같습니다. 두꺼운 거 샤워물.
그다음에 요 라인은 찬물, 찬물 들어가는 것 같고, 찬물 들어가는 라인이고, 얇은 거 하나는 배수 좀 되겠죠. 배수도 뭐 참, 아, 찬물 들어가는 게 이거만. 찬물 들어가는 게 얇은 거 요거고, 요 오른쪽에 있는 거. 오른쪽 따라 올라가 보면은 이런 게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오른쪽과 이것 연결되니까는 나간다 볼 수 있나 이게? 다시 한번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 된다. 벤트라인 잘라진 게 산업이죠. 벤트라인이고 회색 부분이 이 부분. 찬물이 나가고, 이제 찬물이 나오고, 찬물 들어오고. 찬물이 들어오고 그냥 나올까. 이거 하얀게 찬물이 들어온 라인 같은데, 찬물이 들어온 라인 이렇게 보아하겠습니다. 너무 길었어.